고. 스펀지만 불사시. 야, 어떻게 알아? 불사시냐? 몰라. 자, 오늘의 게임은. 자, 오늘의.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틀만 쉬어도 한 일주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면. 자, 오늘의 게임은 자, 퀴즈 서바이벌 50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바로 시작. 한국 대통령 중 재임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대통령이 있다? 그렇죠. 오죠. 절대 모르는 거 아니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상어의 이빨은 부러져도 다시 난다. 뽑혀야 다시 나는 거 아니야? 뽑혀야 다. 상어한테 물어봤어? 아니, 상어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응? 이거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상어 피셜이에요, 이거? 상어가 말해줬어요?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있어 보이려고. 아, 이상한 게임이네. 뭐야 이거. 자, 이런 뭐 요런 게임이고요. 자, 그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약간 잘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자, 오늘의 게임은 자, 퀴즈 서바이벌 50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OX 퀴즈를 해가지고, 그냥 뭐 OX 퀴즈를 푸는 거예요. 저야 뭐, 너무 이런 거 퀴즈 잘하니까, 한 번에 원트에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OX맨? 아, 이렇게 스킨도 있는 거야? 뭐, 근데 능력치가 있나? 모르겠다. 자, 고고. 고! 달팽이는 곤충이다? 뭔 소리야? 달팽이가 무슨 곤충이야? 절대 아님. 아님. 달팽이가 무슨 곤충임? 바보들. 소는 생맹이다? 소랑 얘기 안 해봤는데. 찍어. X. 아. 자, 오늘의 게임은 그래도 배그보다 잘한다. 오엑 퀴즈 서바이벌 50입니다 자, 쉽게 그냥 퀴즈를 풀면 되는 거고요. 아, 스칼렛 덩카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을 눌러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참한님 감사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빌딩이다. 맞죠? 맞죠? 거기 있는 거, 그 방이동에 있는 거. 방이동이 아닌가? 지진하면 무조건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어야 될 상황도 있어요. 오프닝만 하다 끝날 듯. 아,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갔지? 아,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약간 피지컬이. 아, 또 새로운 국면의 바보가. 블루스님은 아, 또 새로운 국면의 바보가 나타났네. 아, 이럴 수가. 아, 아니라 그랬으면 X로 가야지. 이게 OX죠. 아, 라신님 감사합니다. 다시. 자, 그래도 뭐 뭐야 이거. 여기서도 에임이 껄껄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거 1등 어떻게 하지? 고! 로딩에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턱을 개고 있다?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지, 당연히 오른손이요. 이거 여러분 다 알죠?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배짱이와 배짱이 중 배짱이가 맞는 말이다. 배짱이가 맞는 말이죠. 조네슘님 7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모르는 사람 가고.
태평양은 모든 대륙을 합친 면적보다 넓다? 그렇지, 넓지. 태평양이니까 물은 사람 없죠? 물이 끓는 점은 100도이다? 100도잖아. 이거 뭐야? 아니야 설마? 페이크 문제야? 페이크 문제야? 100도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건 나도 알지. 이건 나도 알지. 아니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도라고. 아 너무 허네. 아 저리 가. 와 스킨도 나오네. 자 1등 갑니다. 1등 갑니다. 울릉도에 아니죠? 아니죠? 문제가 잘못했네. 우산국은 제주도 아니에요? 아 탐라구. 지성인 선바 인증 과연 성공할까? 제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약간 지성인이에요. 인증해드릴까요? 기름둥이 하나 갖고 올까요? 다음 판 1위하면 10,000원. 아 스칼렛 덕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 이번판 그럼 1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판 1등 갑니다. 보여드립니다. 갑니다. 솔직히 물 문제는 좀 아 눈대님 감사합니다. 꿀은 잘 상하지 않는다? 잘 기준이 뭐야 이게. 잘 안 상해 근데 꿀은. 문제 애매하게 된다. 그죠 그죠? 오. 잘 뭐야 파리가 꿀밤보다 날갯짓이 빠르다? 받고 만원 더. 아니 30번 차이면은 어떤 파리는 꿀벌보다 빠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빠른 꿀벌이 있다면, 아니 한 명이라도 빠른 파리가 있다면 그곳은 뒤집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쵸? 아니 200번과 300번 약이면은 이 30에서 약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닥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맞잖아요. 아 이거 아니 파리 전체를 싸잡아서 무시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쉽네요. 사실 아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 스칼렛 덕화님 감사합니다. 1등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판다의 주식은 대나무다. 맞죠? 맞죠? 아 박진민님 2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반님 스트레스 쌓인. 헤르츠의 단위는 진동수다. 맞죠 이것도? 맞죠? 어 오케이. 다음 판 1등 10,000원. 어 이건 헷갈리는데? 대한민국 북한보다 넓다. 북한이 더 넓어요? 자 다시 자 오늘의 게임은 아니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점이 백도인 거예요. 아 문맨님 감사합니다. 저긴 연체동 아니죠? 갑각류? 그런 거 아니야? 어 나 왜 오르왔지? 아니라고 말해놓고? 아 그냥 사람들을 그냥 휘말려서 떠밀려 왔는데? 아 연체동 물이구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암스트롱 맞잖아. 너네 여기 왜 가? 맞잖아. 왜 아니야? 유리 가가린이야? 유리 가가린이야? 상식 게임이 아니라 지식 게임인 것이다. 유리 가가린 누구야? 아 그래요? 아 그건 달이고. 유리 가가린은 어디 가셨어요 그럼? 게임 끝날 때까지 1등하면 5억. 5억? 어디 가셨어요? 우주만? 어디 그냥 찍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우주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냥 우주? 이번 판 이기면 10,000원. 아 참 인반 이거 저 그냥 우주를 갔다고? 아, 어쨌든 많이 배우네요. 제가 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이 저리 안 가? 레디 고! 광역시는 모두 6개이다! 맞잖아! 그렇지 6개 거기 광역시 저기 광역시 이렇게 저렇게 아 이거 우산국 아니죠? 이거 울릉도죠? 울릉도? 아 바보들 이것도 몰라 진짜 에헤이 참 스페인의 수도는 바르셀로나이다 아니죠? 마드리드 아니야? 마드리드 그렇지 좋았어 아인슈타인의 뇌는 보존되어 있다 나 이거 봤어 나 인체의 신비전 가서 이거 봤어 나 봤어 내가 본 거 거짓말 아니지? 그렇지 맞지? 좋았어 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기원전 3000년 전에 칫솔이 있었다고?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없었겠지 와 그때도 이빨을 닦았어요 아니 이 인간들아 뭘 그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이빨을 그렇게 열심히 닦느냐 야 이집트에서도 이빨 닦았어? 야 앞으로 여러분들 이빨 안 닦는 친구 있으시면 너는 기원전의 이집트 사람보다도 더럽다 어?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야 이때도 이빨을 닦았다고 칫솔로 나도 어디 놀러가면 칫솔 없어서 손가락으로 닦는데 아 너무 TMI인가요? 피라미드도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피라미드도 만들었으니까 아 칫솔 정도는 방금 말은 잊어주세요 여러분. 지성인 김선바 다시 도전합니다. 괜찮았다 이번에. 점점 이거 하면서 지식이 쌓이고 있어요. 그죠? 어허. 선바님 진짜 웃겨요. 아 이효진이 감사합니다. 어 레벨업. 뭐야 이제 유치원이야? 좋아. 이번 1등 갑니다. 렛츠고. 레디. 레디. 고. 고. 고등학교 아니죠? 중학교까지죠? 어, X, 아유, 자기들끼리 막 멍충이 이러고 있네. 참. 어, 이거 뭐야? 명왕성, 이거 없어지지 않았어? 천혜명 그거 명왕성 빠지지 않았어요? X, X. 그렇지. 와, 완전 우주도 잘 알아.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 받았냐고? 누가 정확하게 재봤어? 절반 이상 받아! 아, 마지막에 실패했다. 71%야? 되게 많다. 더러운 사람아. 아 저는 이빨 닦아요. 오늘도 닦았어요. 오늘 전 닦았어요. 지구에 바다가 이렇게 많아? 와. 근데 사람들 이렇게 바다 가고 싶어요? 맨날 바다 가고 싶다 이러잖아.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사람들보다도 더럽다. 아, 투산반님 감사합니다. 땅에 사니까 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똑똑해? 자. 어. 스킨 나왔다. 오늘도 왔어. 이건 잘 생긴 유지할 때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아, 하고요. 주스 이빨리 많이 사랑해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싸. 나 스킨 생겼다요. 뭔가 티나요? 시바견 이걸로 해야지. 어, 소시지다. 나 소시지 할래. 아, 이거 돈 내야 되네. 아, 돈이 부족하네. 시바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뭔가 티난다고요? 안 되는데. 아, 나 문과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데. 지구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는 치타이다? 우사인 볼트 아니에요? 치타인가 보네. 오케이. 아, 이응이응이 감사합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맞죠. 저 수도에는 강합니다. 저 수도 잘해요. 지들끼리 막 무식하긴 막 이러고 있어. 어? 20대 대통령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기압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아까 전에 아까 배웠죠? 바보들아 여기거든. 제발. 아이고 기도해봐라. 으유, 기도는 퀴즈를 맞춰주지 않아. 최초의 콜라는 약국에서 팔았다. 이거 약국에서 팔았어요. 이거 알아요 저. 제가 그 콜라 사먹었어요. 비키시고요. 아싸. 좋아 가자. 가장 큰 적은 공룡이었다. 아 아니? 와 1등했다! 원신이라가지고 원신 문제 맞추거든요 나이스! 원신들은 칫솔 없었어요 확실해 진짜 확실해 근데 뭐가 가장 큰 적이야 그럼? 다른 원신들? 그렇지 않았을까? 뭐가 큰 적이었을까? 폭염? 똑똑다 염창동 핵주먹니 감사합니다 아 5억! 5억 주세요
5억 주세요. 맘모스가 가장 큰 적이었어요? 아, 크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 큰 적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느님. 아, 만공 감사합니다. 아, 크다는 게 진짜 그 큰 거야? 어감이 아니 그렇게 가는 거야? 어, 재밌다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오, 캡틴. 아, 매운 새우깡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캡틴으로 해야지. 귀엽다, 캡틴. 5억 반이 감사합니다. 아, 인간 살 때 공룡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둘리는 뭐야? 둘리 거짓말이에요? 계절 변화가 가장 큰 적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이랑 똑같네? 우리랑 뭐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우리 별거 없네요, 그죠? 뭐 칫솔도 비슷하고 뭐. 기껏 해봐야 게임으로 퀴즈 푸는 정도? 좀 나아진 점? 4분의 1 해서 드려요. 아, 차밍바님 2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리는 냉동 보존? 아, 냉동 보존 됐어요? 캡틴 아메리카요? 따라했네요. 아, 세훈 매우깡님 죄송합니다. 아, 세훈 매우깡님 아까 만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이 참 정말로. 자, 이제 고수니까 바로 갑니다. 코털과 코털 중 코털이 맞는 말이다. 이건 맞지. 제가 코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면도하러 가야겠다. 면도하러 가야겠다. 코털이야? 코털이야? 아, 이거 완전 문과 문제인데 이것도 틀려버리네. 코털, 코털이에요? 그래? 아, 두 분 뽑지? 아니었다. 아, 발음할 때만 한국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 한국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아니, 그 누구보다 코털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전문가요? 원래 또 전문가도 가끔 실수를 하는 법이죠. 문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갑시다. 고고. 레디. 웬이 들어가는 말은 왠지밖에 없다. 역시 선반은 그랬나도. 아니 아니? 아니 그럴 리가. 진짜? 웬이 들어가는 말 왠지밖에 없어? 태양은 항성이다? 항성이 뭐예요? 선반님 코털이 아니라 겨털 전문가잖아. 항성이 뭐야? 당연히 항성이죠? 태양은 항성이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골백범이란 말은 100번을 뜻한다. 응. 얘가 맞대. 아. 코털 자격증 반납하세요. 아, 골백번은 10,000번이구나. 아. 100번을 100번 더 한다는 거야. 100 곱하기 100이네. 골백번이. 여러분들 어때요? 아셨죠? 선반님 면도 방송 가나요? 아, 박진민님 오빠님 계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00번을 10,000번이요? 아, 그래요? 선반님 서바이벌백에서도 1등.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10,000번 알았어요. 아이, 채팅에 골백번 말하지 마세요. 아이, 참. 아, 사진 아까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10,000번. 잘 못 읽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채팅에 그렇게 골백번 치지 마세요. 이렇게 보니까도 이건 아닌 100만. 두이주이 주은이 감사합니다. 아이 참 골백번 말씀하시네. 아이 참. 아, 이 광고 좀 그만 나와라 진짜. 제일 보기 싫어 이거. 자, 고고. 고! 역시 인터넷 치타마다 다른 거 아니야? 치타마다 다른 거 아니야? XX. 설마 설마. 아! 아니 치타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숨기면 어떡할래 진짜. 어? 다 물어봤어? 솔직히? 내가 순수해. 치타! 고기 요정님 감사합니다. 치타는 발톱을 숨기지 못한대요. 아니 근데 치타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너가 치타 다 봤어? 안 봤을 거면서 진짜 아는 척. 참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 뭐 그렇겠지. 그렇겠지. 믿습니다. 아!
뭐 영국이 더 빨라? 뭐, 아, 인터넷 평균 속도는 세계 1위지만 모바일은 26밖에 안 돼? 또 팡탈하네. 왜 영국이 제일 빨라요? 진짜로? 그렇구나. 또 배워갑니다. 자, 이번엔 이제 제대로 할게요.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 맞아. 그치. 그게 화산이잖아요. 그 한라산 그것이. 독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맞죠. 그치. 맞아요. 이름이 독이, 독도, 홀로 독이지만 아니죠. 투명해서 뇌가 보이는 물고기가 있다. 맞죠. 있죠. 있어. 에이, 바보들. 간다, 진짜로. 유비,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 무슨, 도가 복숭아 도짜인가? 복숭아 나무인가? 하여튼 사과나무는 아님. 사과나무는 그거죠. 도라에몽은 고양이 로봇이다. 고양이 맞나? 고양이 맞나? 아, 맞네. 고양이 맞아요. 합법화한 나라는 스위스이다. 아닐 것 같아. 스위스 아니라 막 뉴질랜드 이런 데 아닐까? 아, 개잘해. 좋았어. 마드리드다. 그렇죠. 마드리드.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나만 따라다니면 100점이야. 오케이. 1대1이다. 덤벼라. 자, 마지막 문제. 최초의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전화 찬스. 누구한테 물어보지? 와, 10원이었다. 고양이가 개보다. 아, 이거 고양이랑 개마다 다른 거 아니야? 죽어도 같이 죽자. 오케이. 얘랑 붙어다녀. 고양이가 개보다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 이거 맞죠? 고양이 높은 데서 잘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죠? 착! 멋있게 착지하고. 안 그런 고양이들도 많지만.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는 일본인이다. 몰라, 나 얘 옆에 붙어 있을 거야. 바보? 아! 저 녀석 답을 알면서도. 답을 알면서도 안 믿겨? 바보. 누르시면 인원수 바꿀 수 있어요. 100명이랑 해봐요. 아, 100명이랑 할 수 있어요? 자,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는 소련의 테레시코바이군요. 아, 오늘도 이렇게 상식이 들어갑니다. 100명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죠? 노란색 세모난 화살표? 아, 이렇게? 오케이. 아, 배그다. 오케이. 배그 갑니다. 자, 출발. 나 소세지 할 수 있다. 나 소세지로 할래. 이제 소시지 살 수 있잖아. 아, 밍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세지로 갑니다. 오케이. 완전 딱 선준이다, 얘. 가자. 소세지 너무 좋아. 1등하면 만나. 오케이. 갑니다. 와, 100명 너무 많다. 낭떠을 어지와 낭떠러지. 이거는 나를 너무 무시했다. 너네 다 빨리. 와, 순식간에 반 쓸려 나가서 바로 50명 됐죠? 최초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맞죠? 하면 맞나. 와, 선발 구여진이 감사합니다. 갑니다. 진지하게 갑니다. 아,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 아니야? 밥 먹기 전에. 아, 사람마다 취향 아니야? 아이, 참. 고양이는 발가락으로 얻는다고? 발바닥! 발바닥! 소시지 같이 생긴 게 소시지를 하네. 발가락으로 해요? 고양이? 이 게임 상식 문제 하나 틀렸다고 깔리고 맞고 떨어지네요. 귀엽지만 맴집. 이게 걷는 거야, 고양이 그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털에 뒤덮여서 못 보는 것 뿐이지, 고양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발가락. 아, 너무 힘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고양이. 자, 다음. 빨리. 다시 간다. 자, 근데 100명이나 50명이나 똑같아요. 맞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에. 맞죠? 아, 여기 70명이나 남았네. 첫 번째 문제에서 50명 와장창 가야 되는디. 수도가 세 개인 나라가 있다고? 그게 수도야?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아! 아니, 수도가 세 개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전화.
제가 뭐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야 이렇게 남아공 케이프타운은 알거든요. 근데 프리토리아랑 블룸폰테인은 처음 들어보네. 그럴 수도 있구나. 아 1등 갑니다. 이번 판 갑니다. 이제 고요 갑니다. 살코기가 맞죠. 살코기죠. 장난침 아니잖아. 아니지. 씨익 누구냐. 웃지 마라. 와 짱 많아. 롯데월드 타워는 이거 아까 중복 문제죠? 맞죠? 맞죠? 너희들 그러니까 뭐야? 맞지 않아? 뭐야? 아 세계에서? 아 세계에서? 아니 잠실이 세계의 끝 아니었어? 이 세계의 끝에 잠실이 있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멀단 말이야? 아니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멀든 것 같던데. 아 의욕네. 아 감사합니다. 개는 인간이 길들인 최초의 동물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 맞겠지 뭐. 아! 나 동그라미 있지 않았어? 아 100명이어가지고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다시 집중할게요. 게임에 집중합니다. 아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이라고? 맞아. 얼룩말은 검은색 바탕에 흰 줄무늬구나. 흰색 털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얼룩말은? 생각해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집중합니다. 1등 갑니다. 레디. 자, 저 여기 있어요. 잘 봐야 돼. 유리 가갈이 아니죠? 이거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지. 달에 착륙한 건 아니죠? 알지도 우알못들. 우주도 몰라. 기린을 싸울 때 목을 무기로 사용한다. 이거 맞아. 아닌가? 발차기! 기린 발차기! 아! 기린 발차기 하는 짤 인터넷에서 봤는데, 나! 기린 발차기 아니야? 나 기린 발차기 하는 사진 봤는데? 둘 다요? 아, 나 기린이 발차기 하는 사진 인터넷에서 봤단 말이에요, 진짜로. 엄청 멋있게 하던데? 인터넷 인간. 다시 집중. 빡 집중 갑니다. 머리말과 머린말 중 머리말이 맞는 표현이다. 나 이거 선반님 이거 10명도 할 수 있어요. 저 100명 1등 합니다. 자 잠깐만 나와봐. 나 이번에 틀렸어. 저 못 봤어요. 저 문제를 못 봤어요. 고 스폰지만 불사신이야. 어떻게 알아 불사신이야. 몰라. 불사신이래. 멕시코의 수도는 리마이다. 아니죠? 와 여기서 벌써? 와 대박. 바로 순위권 들어왔죠? 여기서 벌써. 좋았어. 1호선이 제일 먼저 개통됐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1호선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호선이죠. 2호선 먼저 하면 이상하잖아. 눈곱과 눈곱. 눈곱이 맞아요. 아니야 눈곱인가봐. 다 여기 있어. 오케이. 오 바보. 소신을 지키면 안 되지. 대중에 휩쓸려야지. 코끼리의 코에는 뼈가 없다. 뼈가 있으니까 막 코로 이렇게 막 하겠죠? 말이 됨? 그쵸. 아! 바보들아! 소신을 지키란 말이야! 아 여기서 소신있게! 소신 피켰으면은 1등인데! 아 바보들 옆에 껴있다가 이 아 진짜 아니 AI들 한 명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근육이구나. 앞뒤가 안 맞네 진짜. 근육이구나. 코끼리 이거는 근육이군요. 갑니다. 큰일 났다 진짜. 저 상식 왕 됩니다 이제. 신데렐라의 본명은 신데렐라이다. 몰라. 맞겠죠?
오케이 맞잖아. 나 문제 안 읽어서 맞췄다. 아닌가 봐. 의사 아니죠? 의사 아니야. 의사 아니야. 장난침? 아니지 아니지. 이 안정 장비 없이 롯데월드 타워 외벽을 오를 수 있다. 없지. 아니 그럼 오를 수 없. 체포당한 거면 오를 수 없는 거지. 아니 체포당한 거면 오를 수 없는 거지. 저게 아니. 거기다가 끝까지 오르지도 않았네. 그럼 75층까지면은 어? 이건 아니지. 아니 체포당한 거면은 오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 그쵸? 아 문제 너무했다. 가자. 개코가 축축한 건 냄새를 잘 맡기 위함이다. 그냥 축축한 거 아니야? 슬퍼서? 아 냄새를 잘 맡으려고 축축하는군요. 난 강아지들 슬플 때 축축한 줄. 아, 강아지를 안 키워봐가지고. 진짜 갑니다. 빡집중 고. 10원 동전에 톱니가 없다? 지금 건 없어. 옛날 건 있었는데 지금 건 없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렇지. 돈 문제는 다 맞춰요. 10원도 소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지 아니지. 쟤네 뭐냐? 아, 쟤네 따라갔는데. 자,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와, 진짜 똑똑해진다. 진짜 지식 늘죠, 여러분? 지식 늘죠? 갑니다, 이번 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 왼쪽, 그치. 아, 이거, 여기 쓸려갈 뻔했어. 아, 쓸려갈 뻔했어. 다 절로 가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 김씨가 제일 많아요. 어, 이건 맞아. 김씨가 제일 많아. 어, 그쵸? 다 김씨야. 한 반에 김씨 10명 있어. 막 북한에서 스마트폰 만든다. 만들겠지. 뭐 대동강폰 이런거 만들겠지 그쵸? 오케이. 고래를 건국한 사람 왕건이다. 아 누구인가. 너무 쉬운데 이거. 나이스 가고요. 오케이 순위권 들어왔다. 탑10 진입했고요. 종량제 봉투는 전국 아니야 이거 동네마다 달라. 동네마다 달라. 아 너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려봤지 너 소세지 녀석. 가고요. 좋았어. 뒤치다꺼리 뒤치다꺼리 여기서 소신픽 갑니다! 소신픽 예싸! 나이스! 소신있게 용기있는 자만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치킨이다. 아 영창동 핵주먹님 감사합니다. 아 치킨 이겼다 치킨. 아 오늘 투데이스 윈 이겼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거 써놔야겠는데. 몇 번 했죠 저? 3? 2인가? 아 선바의 구여치님 10,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요? 이것도 100분의 1 한 거잖아요. 어, 맞잖아요. 아, 이거 터지는 것만 보자. 아, 뭐야. 터지는 거 기대했는데 안 터지고. 아, 무엇? 고고. 자, 3승 채웁니다. 친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증조할아버지라고 한다. 맞지, 맞지. 맞지. 어, 이런 녀석들은, 어? 너의 뿌리도 모른다, 이 말이야. 뼈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니죠. 뼈는 뼈로 이루어져 있죠. 그치, 어. 앞니 중 윗니가 없어? 소 이빨, 윗니 없어요? 아, 없나봐. 와. 손 아랫니만 있었구나. 아 이것도 처음 알았네. 선관님 지금 코 축축하신 것 같은데 슬프세요?
아니요, 냄새 잘 맡으려고요. 선반은 참지 않겠니, 감사합니다. 어, 손은 앞니가 없군요. 윗니가 없군요, 윗니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집은 로마에 있다. 아니요? 줄리엣 가양동 살걸? 그렇지, 줄리엣 가양동 삽니다. 아, 슈키님 감사합니다. 북극이 남극보다 춥다. 어, 북극이 더 추워. 북극이 더 추워요. 내가 가봤는데 날씨가 많이 변했네. 나 때는 북극이 더 추웠어요. 저 때는 진짜 북극이 더 추웠어요. 아, 요새 남극 많이 쌀쌀해졌다 진짜. 아, 세상 남극 참 각박해졌다. 나 때는 훈훈했는데 에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어떻게 사냐 이거. 펭귄들 춥게 진짜. 에이, 세상 각박하다. 냉랭하다, 냉랭해. 아, 참. 나 때는 진짜 추웠는데. 어? 냥이 생겼다, 냥이. 태양계 행성은 모두 8개이다. 어어, 맞아. 그렇지. 와, 역시. 우자랄. 우주 자랄이죠? 삼색 고양이의 99%가 암컷으로 태어난다고? 아이, 이상하, 이건 뭔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래? 어, 고할, 제가 고할 못이어가지고. 아, 여기서 광고 보면 부활해서 계속 할 수 있네. 죄송하다. 개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물체를 더 잘 본다. 그쵸? 어. 속편이 가장 많이 나온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다. 아니겠죠? 스타워즈 8개 나왔나 지금? 더 있겠지 뭐. 어. 미션 임파서블 계속 나오잖아, 마지막 미션이라면서. 손톱이 빨리 자란다고? 맞나봐, 맞나봐.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남자가 더 많다. 맞아요. 남자가 더 많아. 그렇지. 어, 뭐야?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남자들 더 많았는데? 아, 그래? 2015년부터 더 많아졌어? 나 학교 다닐 때면은 20년 전이구나. 그렇구나. 와. 와. 아니, 나 학교 다닐 때는 남자가 훨씬 많았는데. 아, 그러게. 지금도 다니네. 지금은 몰라요. 학교에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다니는지. 지금은 몰라요. 준장이 중장보다 높다. 아니죠? 다 가구요. 어, 저리 가구. 가자. 꿀벌은 키울 수 있다? 우리 송칠대 꿀벌 교수님이 꿀벌 키웠어. 키울 수 있어요. 그치. 역시. 이거 송칠대 빨로 한 문제 맞췄구요. 도우너는 외계인이다. 둘리 친구들 다 외계인 아니야? 고길동이랑 마이콜 빼고? 희동이랑? 그죠? 오케이. 김포공항은? 아, 이거 우리 동네 문제죠. 김포공항은 방화동에 있습니다. 김포에 없고 강서구 방화동에 있어요. 그렇지. 아싸. 와, 맞춤 문제.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있었다? 아, 둘리 있잖아. 둘리 있죠? 그렇지. 둘리 문제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네. 달팽이는 곤충이다? 아까 뭐였지? 기억해! 곤충인가? 무슨 달팽이가 무슨 곤충이야! 누가 봐도 달팽이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달팽이는 곤충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곤충이 아닌데. 아, 당황했어.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본 문제여가지고. 아, 당황했어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아, 아까 맞췄는데 그죠? 아, 달팽이 연체동물. 아, 이거는 뭐 배우고 말 것도 할 건 없는. 물고기도 냄새를 맡아? 맡아요. 맡아. 내가 물어봤어, 물고기한테. 냄새 나냐고. 옛날에 집에서 물고기 키웠는데 방귀 끼고 물어봤는데 냄새 난대요. 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갈라진 거죠? 그쵸, 그쵸. 모기 앵앵 소리는 입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겠지? 그럴리가. 어, 사람이 내는 거죠? 치고 봤다. 치고 봤다가 맞는 말이에요.
치고 받는 거죠? 곤충이라고 하는 앱을 보고 바보라고 했으면서. 베개와 베개 중 베개가 맞는 말 아니죠? 아니죠? 베개죠, 베개. 너무 쉽다. 아유, 창피해라. 아유, 창피해. 아유, 창피해. 고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없어요.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숨 쉬어야 되죠? 그리고 물 뱉고. 그렇지. 독도는 울릉도보다 남쪽에 있다고? 아, 나 이건 몰라. 나 지리 몰라. 맞아. 와, 찾았다. 먹었다. 대박, 대박. 두근두근. 몸에 나는 사막에 옮을 수 없지. 그게 말이 됨? 말이 됨? 말이 됨? 얼마? 얼마? 아, 사막이 얼마요? 아, 없는구나. 아, 아, 그래? 아, 나는 루머인 줄 알았어. 아, 끼명님 1개월 신규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없네. 아, 이쑤신 장군이 감사합니다. 아, 없는구나. 아, 처음 알았네, 또. 고양이는 사람보다 쓴맛을 잘 느껴? 아닐걸? 고양이가 인생을 뭘 알아? 인생 쓴맛을 알아, 고양이들아? 고양아, 미안해. 영아, 미안해. 너네도 힘들구나. 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 미안해. 미국 미국 사람이죠? 닐 암스트롱. 맞죠? 맞죠? 그치 그치. 이거 레알. 나하신님 감사합니다. TV 방송 최초의 TV 방송 KBS냐고? 아닐걸? 아니지. 웬 그냥 아님. 오케이. 그렇지. 그냥 따라갔어요. 사람 많은 대로. 3대 1을 펠레스코어라 그런다고? 그래?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맞나 봐. 맞나 봐. 오케이. 나 이제 눈치 좋아졌다. 상식 대신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똥이 네모난 동물 있어? 있겠지. 있나봐. 있나봐. 이런 분들 나오면 있는 거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짱군 유치원생이다? 유치원생이에요. 떡님 유치원이. 뭐 유치애기? 해바라기 유치원. 그쵸? 떡님 유치원인가? 해바라기 유치원인가? 태양에서 지구는? 아니죠, 아니죠.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렇지, 그렇지. 수금지, 수금지. 나사는 러시아 아니죠? 미국이죠? 씩? 씩? 맞아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솔직히가 맞죠? 솔직히는 뭐야? 솔직히는 뭐야? 깜찍이도 아니고. 오케이, 1등 가자. 올림픽에서 종합 4위 오른 적 있어요. 아무튼 있어. 나 기억나. 뭐 언젠가 한번 봤어, 내가. 그렇지. 아, 참. 널 빤지, 널 판지. 널 판지가 맞아요. 이 바보. 1등 가자. 바보 토끼 뿌키. 널 빤이야? 빤이에요? 빤이구나. 이 바보. 빤, 빤, 널 빤지. 왜 내가 널 판지라고 말할 때 아무도 안 고쳐줬죠? 널 빤지구나. 선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바님 감사합니다. 뭐야? 우와. 장화시는 양이? 뭐, 효과도 있는데, 이거는? 캐릭터 75개나 있네. 어디 갔어? 장화시는 양이 어딨어요? 나와주세요. 장화냥이. 이번엔 1등 가요, 선반님. 1등 이번에 갑니다. 장화냥이 뭐 아이템 효과가 있나? 한번 막 틀린 거 봐주고 뭐 그런 거 있나? 우주학당 이거 타노스 아니야? 진짜 OX 퀴즈 틀리면은 타노스가 다 이거 하는 거구나. 선바 언니 짱님 4,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딨죠?
왜 없지? 받았는디? 장환영이 받았는데? 어딨어? 왜 없지? 제가 또 못 찾는 건가요? 진짜 없는데? 하얀색 아니냐고요? 아닌데 아까 무슨 까만색 옷 입고 있지 않았나? 그냥 냥이를 눌러보라고요? 냥이 어딨지? 장원영이는 냥이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냥이 캐릭터 자체? 아 그래요? 냥이 어딨지 그럼? 어 여기 있다. 냥이 아 냥이 안에 장하시는 냥이가 있는 거구나. 아하 오케이 오 좋았어. 장하시는 냥이로 갑니다. 고고 고고. 자 이번에 1등 갑니다. 레미와 네미. 어금니 아드들. 네, 네. 뭐야 어딨어? 아, 나 알아. 아, 나 알았는디. 뭐야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아, 스칼렛 떡하니 감사합니다. 다시 갑니다. 현존하는 거북이는 모두 등껍질이 없는 애들도 있어. 없는 애들도 있어. 확실해. 다 있어? 다 있어? 잃어버리서 울고 있는 거북이 한 마리쯤 있지 않을까? 귀여운 거랑 이상한 걸 같이 좋아하는 선반은. 어, 이거 없어서 울고 있는 거북이 한 마리쯤 있을 것 같은지. 집 잃어버려가지고 나같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개구리는 꼬리가 없다. 없죠? 올챙이 한 마리 꼬리가 잘려서 개구리. 아니 올챙이에서 꼬리가 없어져서 개구리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없으니까 오. 아 없. 난. 아 창피해. 왜 이렇게 왜 자꾸 이 OX 이걸 모르지? 빌 게이츠는 헬로키티를 사려고 했다. 이거 사려고 했으니까 오예요. 이런 이상한 문제는 맞으니까 오야. 나 이제 눈치 빨라졌어. 이런 뭔가 뭐 이러면 오야. 돈벌레는 곤충이다? 곤충이죠. 벌레는 곤충 아니야? 아니 벌레 충인데. 아니 벌레 충짜잖아. 어? 그럼 돈벌레라고 하지 말던지. 어? 돈충이야 돈충? 아 곤충이잖아 벌레 충. 어? 아니 한자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문과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벌레 충 짰으면은 곤충이 아니에요. 아니 문과적 마인드로 이렇게 막 어 막 절지동물 막 이러지 말고. 선반님 진정해요. 아 박딩님님 감사합니다. 돈충은 저라고요? 좋아요. 자 상식 들어갑니다. 돈충은 머리 가슴 배 세 쌍이 다리가 있어요. 아 마씨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모두 김씨였다. 어 맞아 김씨 다 김씨야. 그럴 리가. 다 가시고요. 좋았어. 나 장하시는 3대1을 펠레스코어라고 한다. 아까 이거 맞았죠? 자 이제 슬슬 문제가 떨어져 갑니다. 이제 경험치로 맞춥니다.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맞춥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동네가 있다. 이런 이상한 거 뭐라 그랬죠? 오라 그랬죠? 뭔가 그쵸 이렇게 뭔가 어 이 문제 뭐야 황당한데? 이러면 초밥에 와사비는 기생충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와사비 북한의 지도자는 안 찍어 먹는데 기생충이랑 맨날 같이 먹는 거예요? 나 와사비 안 찍어 먹는디. 와사비 맵잖아. 아 1등 하기 힘드네. 안전장비 없이 롯데월드 타면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체포가 될 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를 수는 있어요. 체포가 됩니다. 주민등록 13자리죠? 내 거 세볼까? 어, 13자리.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는 날치이다. 맞죠? 맞아. 내가 세봤어. 아, 잘못 셌다. 아.
개복치구나. 3억 개! 3억 개! 우와! 우와! 를 3억 개? 누가 샜어 이거? 이거 누가 샜어요? 누가 샜어 이거? 이거 알바 시켰나? 개복치는 워낙 잘 죽어서. 어, 문맵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샜어요? 오케이. 1등 갑니다. 기린과 사람은 목표의 개수가 같다. 이상한 거 뭐다? 오다. 이하님 감사합니다. 이번 판 갑니다. 김치성 가진 사람 제일 많다. 오케이. 이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당장 나만 해도 김선우야. 도라에몽 고양이 로봇 맞죠? 바보? 누가 바본지 보여줄 겁니다. 어, 사라져라. V로 나는 이유는 사방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더 잘 날아가려고. 그쵸? 나 이거 봤어. 그거 봤어. 아름다운 비행인가? 그 책 봤어. 63빌딩에 44층이 없어? 이런 거 이상한 거 뭐다? 이응이다. 오다 오다. 없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63층 아니잖아. 8개의 광역시? 아니죠? 아까 6개라 그랬죠? 아까 6개라 그랬죠? 8개의 광역시 아니죠? 그렇지. 와, 기억력으로 맞춘다. 6하원 측엔 외가 포함된다. 그쵸. OW1H. 그렇지. 자, 탑보, 탑보. 돼지저금통은 영국에서 탄생했다? 이상한 거 5. 그리고 영국이면은 뭔가 이런 거 만들만 해. 그렇지. 락시! 찍기 나이스. 귀지는 귀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게 아니라 피지예요, 피지. 분비물, 분비물! 1점! 나이스! 아, 예. 우승. 아, 좋았다. 드디어 3연승까지 하고, 좋았다. 15억! 나이스! 아, 사진학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 30분만 하면은 문제가 이제 나왔던 게 계속 나와가지고. 아, 3연승은 아니고 3회 우승. 너 귀지가 더럽나? 귀지가 더럽나? 여러분 귀지가 더러워요? 어, 이 중에 귀지가 안 나는 사람만. 귀지 전문가. 제가 뭐 전공은 아니고 제가 전공은 아니고 하필 또 마지막 문제가 또 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 어쨌든 좋습니다. 재밌네요 이 게임. 어, 심심풀이로 하기 딱 좋을 듯. 소소루 구사님 6개월째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